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으나 한날 한시에 성공하리라. 누구든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천벌을 받는 것이다. 후! 와, 더 미쳐. 아, 뭐예요? 전 소리도 안 나요. 아, 맛있어.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잔을 들고. 옛말에 마라도나가 한 말이 있어요. 마라도나. 마라도나. 슛을 10번 때리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. 정확히 한번 넣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오늘까지의 일은 슛을 10번 넣은 거야. 그냥 뒤에서. 네, 들어가지는 않았어. 그렇죠. 저희도 이제 예전 회사로 하면은 뭐 100개 계약 이렇게 해봤자 결국 한 개 계약이 중요한 거거든요. 그렇죠. 회사 얘기를 한번 짧게 한마디 할게요. 아, 좋아요. 그렇죠. 임플란트 100개 씌우면 뭐예요? 100개 뭐 얼굴에 씌우면 뭐예요? 한개 제대로 치아에다 심어야 그게 정말. 알겠어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노래방에서도 뭐 그게 좀 약간 되게 유쾌하고 재밌게 했잖아요. 네. 그렇게 하면서도 약간 저는 가벼워 보일까 봐. 아, 한마디만 할게요. 네. 어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약간 예능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맛있게 먹냐 가지고. 영우 약간 명언 중독자 같아. 일기 영우 생각납니다. 영우 씨. 자,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. 예. 영우님의 훈화. 뒤에서 근데 피날 것 같아요, 지금. 삼형제를 위해. 도원결이. 도원결이 해요, 우리.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알겠어요, 짠. 맛있게 드세요. 6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. 해결 방안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왜 안 나올까요? 이제 해결 죄송합니다. 너무 웃겨가지고 해결 방안이 6시간 얘기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 맞지. 그러니까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. 우리 고독 친구들. 우리 둘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연애에 대해서 조언 좀 해도 되는 거야? 그렇죠. 해도 돼? 네. 조언이요? 내 아는 친구 나보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여자 마음에 들게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말하지 말래. 근데 영철님은 지금도 맨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. 그렇잖아. 그런 거? 영철님 옆에 노홍철이 있다고 생각해. 시끄러워. 귀 아파가지고 죽을 거야. 스트레스 받아.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. 영철 씨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옷도 왜 이 날씨에 반팔을 입어요?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열이 많다고 생각해요. 여자들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안정을 추구해. 반팔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 안 춥나?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. 비염 있는 거 아니에요? 왜요? 비염 있죠. 당신 멘탈 되게 약해. 아 그래요? 되게 많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이대로 쓰면 의외로 상처를 안 입어. 이렇게 나가면 힘 빠져. 뭔지 알지? 성철 씨가 인생에 다양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시는데? 네, 그냥 그런 조언들을 좀 해주는 거예요. 네, 네. 나 정도 멘탈은 지구상에 거의 유일한 멘탈이야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몰라서 그래. 영자님은 내가 궁금해서라도 나랑 데이트를 하게 돼 있어. 이미. 연타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도 버틸 데가 없고 아 여기 내 있을 데가 아니구나라는 불청객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. 아... 성격 자체가 막 애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지. 아 진짜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. 아 진짜? 좀 이렇게 관심, 사랑, 주목 이런 느낌 좋아하고 이게 인기 많고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끼쟁이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오디션이라도 갈라 그러면 태풍 불고 이런 느낌처럼 딱 뛰어 오르. 어떡해? 나 진짜 뭐 들어봤나 봐. 어떡해. 아니 빨리 걷어 올려. 아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. 아니 걷어 올려. 걷어 올려. 어쩔 수 없어. 아 무서워. 아니 빨리. 오 진짜 있어?
개구리였어. 오 진짜 있어? 뭐 나왔어요? 어 개구리. 나왔어? 이거지 이거지 개구리? 이거지. 개구리가 맺어준 인연. 영자는 자기도 모르게 영수증을 꼭 잡고 있다. 개구라 고마워. 인사해요. 고마워. 안녕해요. 빨리 가. 웬일이야. 영자님이다. 영수님이랑. 맨발로 돌아다닌 거지? 둘이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? 그러니까.